안녕하세요, 여러분. 홍태성입니다. 제2챕터 제어판 첫 시간이죠.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제어판이라는 거는 운영체제, 윈도우 운영체제에서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. 왜 그러냐면 작업 환경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그 환경 설정 작업을 해주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제어판 개념은 매우 중요하다는 거 알고 가셔야 되고요. 아울러 제어판에 있는 각 항목들은 우리 유저가, 사용자가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 없다. 없다. 이거 여러분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. 만약에 제거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으면 또 실수로도 삭제할 수 있기 때문에,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임의로 제거할 수 없게끔 만든 거, 이건 매우 잘 된 거죠. 그래서 임의로 제거할 수 없다 머릿속에 넣어두시고, 아울러 제어판 들어가는 방법, 시작에 제어판 가장 표준적인 방법이죠. 시작에 제어판 실행해도 되고요. 아울러 실행 대화상자 띄운 다음에 컨트롤이라고 입력하고 나서 확인을 입력 그 클릭해도 된다라는 거죠. 그래서 실행이라는 건 우리가 윈키 누르고, 그쵸? 이미 배운 대로 뭘 누르면 된다? 그렇죠. R을 누르면 된다라는 거죠. 여기서 R이라는 거는 바로 RUN, run을 뜻한다라는 거죠. 그래서 컴퓨터에서의 RUN이라는 거는 뛰다가 아니고 실행하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, 그래서 시작에 제어판, 또 실행에서 컨트롤 입력해준다라는 거. 그 다음에 아울러 시작에서 검색 상자에서 한글로 제어판이라고 입력하고 난 다음에 엔터를 눌러줘도 돼요. 자, 이건 한번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화면에 메뉴가 다 보이진 않지만 지금 시작 메뉴를 누른 다음에 제어판 보이죠? 제어판을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제어판이 실행이 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윈키를 누르고 제가 R을 눌렀습니다. 화면에는 보이지 않았지만, 그럼 이제 실행 대화 상자가 열리죠? 그럼 CONTROL 컨트롤 입력하고 난 다음에 확인을 클릭해도 이렇게 제어판이 열린다라는 거. 자, 그 다음에 이 제어판은 보는 방법이, 보는 기준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. 그것도 좀 알아두셔야 되겠죠. 일단 범주가 있고요. 그 다음에 큰 아이콘, 아이콘이 지금 큰 형태로 나타나는 거고, 그 다음에 작은 아이콘, 말 그대로 이제 작은 아이콘으로 나타나는 거예요. 그래서 보는 기준은 범주, 큰 아이콘, 작은 아이콘 세 가지가 있다. 이거 머릿속에 좀 넣어두시고요.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범주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제 2015년서부터 윈도우 7이, 윈도우 7이 우리 시험 기준 버전 아니겠습니까? 또 언젠간 이제 곧 윈도우 그 10이 나온다 그러죠? 윈도우 9를 뛰어넘어서 윈도우 10이 나오면 또 이제 기준 버전이 또 언젠간 또 바뀌겠죠. 그죠? 하지만 지금은 이제 7 기준으로 가야 되는데, 문제는 뭐냐면 큰 아이콘이나 작은 아이콘으로 시험 문제를 낸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. 하지만 범주를 기준으로 시험 문제를 낸다면 조금 시험을 보는 저희 입장에서는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거죠. 왜 그러냐면 애울 게 많아요. 하지만 여러분들 달달대 애우지 마시고요. 어떤 근거를 가지고 좀 이해하신 다음에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. 그래서 2014년도에 2급에서 시험 문제가 어떤 게 주제가 됐었냐면 바로 이게 주제가 됐어요. 여기 보면 이제 제어판의 범주에 모양 및 개인 설정에 들어오게 되면 디스플레이, 바로 이거죠. 디스플레이에서 할 수 있는 작업 이 아닌 것은, 이게 시험 문제 나왔어요. 그러니까 현재 이 디스플레이 보면 디스플레이의 사전적인 의미는 무슨 뜻이 있어요? 나타내다라는 뜻이 있지 않습니까? 그죠? 그래서 나타내다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텍스트 및 기타 항목 크거나 작게 만들기, 눈에 보이는, 나타내는 개념이니까 디스플레이. 또 화면 해상도 조절, 이건 뭐 당연히 디스플레이 부분이고요. 또 여기 디스플레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외부 디스플레이 연결, 그죠? 그래서 디스플레이에서 가능한 작업 요 세 가지 외에 어떤 게 시험 문제 나왔냐면 소리 효과 변경이 나왔어요. 자, 소리 효과 변경 어디에요? 개인 설정이죠. 요게 이제 2014년도 2급에서 출제가 됐습니다. 그러니까 1급에서도 출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. 그러니까 1급, 2급 모두 신경 써서 공부하셔야 되겠죠. 그러면 개인 설정 갈까요? 개인 설정 같은 경우는 그렇게 개인적인 부분이다.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돼요. 그래서 테마 변경, 또 바탕화면의 배경 변경, 이런 부분은 그렇게 개인에 의해서 바뀌는 부분이기 때문에, 또 창 투명 효과, 색 변경, 또 소리 효과, 또 화면 보호기 변경,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되겠죠. 화면 보호기 변경, 이런 부분들은 개인 설정, 그렇게 개인적인 어떤 설정 부분이다. 그래서 구분을 좀 잘 하셔야 되고, 그래서 시험 문제 개인 설정과 디스플레이가 나왔었어요. 그래서 정답은 이제 소리 효과 변경이 디스플레이에 해당이 안 되는 거죠. 요게 시험 문제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교재에 또 하나 그 표 형태로 정리를 좀 해드렸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바탕화면 가젯, 이건 쉬워요. 가젯이란 말이 다 들어갑니다. 바탕화면에 가젯 추가, 또 온라인에서 다른 가젯 가져오기, 가젯 제거, 또 윈도우즈와 함께 설치된 바탕화면 가젯 복원, 그죠? 가젯이란 말이 들어가기 때문에 얘는 어렵지 않았어요. 그죠?
그 다음에 작업 표시줄 및 시작 메뉴. 시작 메뉴, 사용자 지정, 마찬가지로 시작 메뉴란 말이 들어가고, 또 작업 표시줄이라는 말이 들어가요. 작업 표시줄, 아이콘, 사용자 지정, 또 시작 메뉴, 작업 표시줄에 시작 메뉴가 있는 거니까 시작 메뉴의 사진 변경, 이런 것들은 작업 표시줄 및 시작 메뉴다라는 거고, 접근성 센터, 자,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한 기능이기 때문에 시각장애인, 그죠? 또 화면 판독기, 또 간편한 선택키 켜기, 또 고대비 켜기 또는 끄기, 이런 것들은 접근성 센터다라는 거죠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범주를 달달달 못 외우세요.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. 그래서 각각의 큰 카테고리에서 가능한 일들, 그러니까 의미를 잘 부여하시면 돼요. 다음 폴더 옵션, 한 번 클릭으로 열기 또는 두 번 클릭으로 열기 폴더를, 그 다음에 숨긴 파일 및 폴더 표시, 그러니까 폴더 옵션이고, 자 글꼴도 보세요. 글꼴 미리 보기, 글꼴이란 말이 들어가지 않습니까? 글꼴 설정, 그 다음에 클리어 타입 텍스트 조정, 이런 식으로. 자 그래서 제어판의 모양 및 개인 설정에서 이렇게 나눠진다라는 거죠. 됐죠? 그 다음에 여기 제어판 홈을 누르면 제어판 홈으로 간다는 얘기죠. 그래서 모양 및 개인 설정 했고요. 그 다음에 사용자 계정 및 가족 보호 가겠습니다. 사용자 계정에서는 말 그대로 계정 사진 변경, 계정이라는 말이 들어가요. 그러니까 달달달 외우실 필요 없고요. 또 사용자 계정 추가 또는 제거, 또 윈도우즈 암호 변경, 이런 것들은 조금 신경 쓰셔야 되겠죠. 전혀 다른 어떤 용어들은 조금 신경 써서, 윈도우즈 암호 변경은 사용자 계정 쪽이다, 이런 것만 여러분들이 신경 써서 머릿속에 좀 넣어두시면 되죠. 자 자녀 보호, 모든 사용자에 대한 자녀 보호 설정, 뭐 이런 거 어렵지 않죠. 됐죠? 뭐 나머지 거는 뭐 신경 쓸 필요 없고요. 자 또 가겠습니다. 이번에 시스템 및 보안, 자 여기서는 조금 더 신경 쓸 게 좀 있죠. 자 관리센터, 관리센터에서는 컴퓨터의 상태 검토 및 문제 해결 관리 개념이지 않습니까? 그죠? 그 다음에 사용자 계정 컨트롤 설정 변경, 이런 것들, 사용자 계정 컨트롤 개념이 관리 개념이기 때문에, 또 일반적인 컴퓨터 문제 해결 관리죠. 또 컴퓨터를 이전 시점으로 복원, 자 요거는 조금 관리하고 매치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조금 신경 쓰셔야 되겠죠. 복원시킨다, 관리한다, 이렇게 또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되는 거고, 윈도우즈 방화벽도 마찬가지예요. 방화벽이란 말이 꼭 들어갑니다. 그죠? 방화벽 상태 확인, 또 윈도우즈 방화벽에서 프로그램 허용 됐고, 자 시스템은 컴퓨터 시스템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메모리 크기, 프로세서 속도 보기, 또 윈도우즈 체험 지수 확인, 요게 이제 윈도우 7에서 새로 나온 거니까 요것도 좀 신경 쓰셔야 되겠죠. 그 다음에 원격 액세스 허용, 요 부분도 시스템이다라는 거. 또 이 컴퓨터의 이름 보기, 당연히 이 컴퓨터는 시스템에 해당되는 거니까 아울러 장치 관리자, 이런 것들도 좀 알아두시고, 또 윈도우즈 업데이트 하는 거죠. 그래서 자동 업데이트를 온, 오프 할 거냐, 또 업데이트 확인, 또 설치된 업데이트 볼 거냐, 어렵지 않죠. 그 다음에 이제 전원 옵션, 그 절전 모드, 전원 옵션이죠. 절전 모드라는 개념이. 그래서 절전 모드 종료 시 암호 필요, 또 전원 단추, 전원이라는 말이 들어갔죠.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절전 모드. 그다음 백업 및 복원, 백업이라는 건 만약 사태에 대비해서, 그죠? 복사본을 만들어두는 행위를 백업이라고 그러죠. 다시 원래대로 돌리는 건 리커버리, 복원이고, 그래서 컴퓨터 백업, 또 백업에서 파일 복원 개념. 자 나머지 거 어렵지 않고, 또 관리도구, 관리도구는 좀 신경 쓰셔야 되겠죠. 디스크 공간 확보라든가, 또 하드 드라이브 조각 모음, 그 다음에 뭐 하드디스크 파티션 만들기 및 포맷, 뭐 이벤트 로그, 예약 작업, 이런 것들 좀 신경 쓰시고요. 자 플래시 플레이어는 뭐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. 또 가겠습니다. 자 우리 시스템이 보안, 사용자 계정, 가족 보호, 모양 및 개인 설정 했죠. 네트워크 및 인터넷 가겠습니다. 자 네트워크하고 이제 공유센터 부분인데, 말 그대로 네트워크라는 말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렵지 않죠. 네트워크 상태 및 작업 보기, 또 네트워크의 연결, 네트워크 컴퓨터 및 장치 보기, 네트워크의 무선 장치 추가, 어렵지 않고, 홈그룹, 말 그대로 홈그룹, 그 다음에 공유 옵션 선택. 자 홈그룹도 나중에 자세히 배우니까요. 또 인터넷 옵션, 뭐 홈페이지 변경, 브라우저 추가 기능 관리, 또 검색 기록 및 쿠키 삭제, 인터넷 옵션, 말이 의미가 전달되기 때문에 그렇게 신경 쓸 부분은 없네요. 자 시스템 보안, 사용자 계정, 네트워크, 모양 및 개인 설정 했고요. 하드웨어 및 소리 가겠습니다. 자 이 부분도, 자 장치 및 프린터에서는 장치 추가, 장치니까 프린터도 되는 거고, 또 마우스도 당연히 장치죠. 그 다음에 장치 관리자, 어렵지 않고, 그 다음에 자동 실행, 미디어 또는 장치의 기본 설정 변경, 또는 CD 또는 기타 미디어 자동 재생,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고, 자동 재생 부분. 그 다음에 소리, 소리니까 시스템 볼륨, 볼륨이니까 소리하고 상관이 있는 거죠. 또 시스템 소리 변경, 그죠? 또
오디오 장치, 오디오가 소리하고 연관이 있는 거니까 전원 옵션, 말 그대로 절전, 전원 단추, 절전 모드, 컴퓨터 절전 모드, 전원 개의, 그쵸? 의미 그대로 생각하시면 돼요. 자, 디스플레이 여기 또 나왔죠? 텍스트 및 기타 항목 크거나 작게 만들기, 화면 해상도 조정, 외부 디스플레이에 연결, 그죠? 또 모니터 깜빡임 수정 방법,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된다라는 거예요. 디스플레이 여기 또 나온 거죠. 그다음 펜 및 터치, 태블릿 펜, 또 필기 개인 설정, 또 깜빡임 온오프 시키는 거, 또 특정 작업을 수행하도록 깜빡임, 그다음에 태블릿 PC 설정 이 부분. 또 가겠습니다. 이제 시계 언어 및 국가별 옵션. 자, 날짜 및 시간이죠. 말 그대로 시간 날짜, 표준 시간대, 시간 날짜, 시간, 그 다음에 다른 시간대에 대한 시계, 그 시계 추가, 또 바탕화면에 시계 가제 추가, 날짜 및 시간이고, 또 국가 및 언어 위치 변경, 날짜 시간 또는 숫자 형식 변경, 국가 및 언어별로 나타내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, 또 키보드 또는 기타 입력 방법 변경, 이런 것들이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 가겠습니다.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이 기능 좀 신경 쓰셔야 되겠죠. 프로그램을 제거한다거나, 프로그램이란 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, 또 윈도우즈 기능 사용 또는 사용 안함, 그죠? 기능이란 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, 또 설치된 업데이트 보기, 이런 부분들, 또 이전 버전의 윈도우용으로 만든 프로그램 실행, 또 프로그램 설치 방법, 이런 것들은 프로그램의 기능이다라는 거고, 그 다음에 기본 프로그램, 미디어 또는 장치의 기본 설정, 기본, 또 항상 특정 프로그램으로 파일 형식 열기, 기본이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또 기본 프로그램 설정. 그다음 바탕화면 가젯, 여기 또 나왔죠? 가젯이란 말이 들어가니까 어렵지 않고, 자, 자바는 신경 쓰실 필요 없고요. 그 다음에 접근성은 아까 잠깐 살펴봤지만,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한 개념이기 때문에 윈도우즈의 설정 제한하도록 허용하겠느냐 안 하겠느냐, 또 시각적인 디스플레이 최적화, 소리를 시각신호로 바꾸는 거,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. 그 소리를 시각신호로 바꾸는 거예요. 시각신호를 소리로 바꾸는 게 아니고 소리를 시각신호로 바꾸는 겁니다. 또 마우스 작동 방법 변경, 또 키보드 작동 방법 변경, 접근성 센터에서 작업이 가능하다라는 거. 자, 음성인식은 말 그대로 음성인식, 마이크가 음성이니까 마이크 설정 음성인식이다라는 거죠. 자, 이렇게 해서 범주 카테고리 하나하나 설명을 드렸어요. 그래서 바로 이거를 표 형태로 정리를 해드린 게 바로 밑에 있는 거죠. 그래서 보기 기준 범주, 큰 아이콘, 작은 아이콘 이미 보여드렸던 부분이고, 그래서 그 제가 표 형태로 범주별 보기 이렇게 해드린 거예요. 시스템이 보안에 가면 이런 하이 범주가 있는 거죠. 관리센터에서는 이런 일들이 작업이 가능하고, 또 윈도우 방화벽에서는 이런 일들. 그래서 하나하나 이렇게 표 형태로 해드렸지만, 실질적으로는 여러분들은 제어판 화면을 보시면서 공부하시는 게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. 아울러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해 드리는 건 달달달 애우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. 제가 거듭 말씀드렸지만 모양 및 개인 설정에서, 그죠? 디스플레이하고 요 개인 설정, 요 두 가지를 가지고 시험 문제 낸 적이 있다라는 거죠. 2014년도에 요 세 개하고 요 소리 효과 변경이 섞어서 나타났다. 시험 문제에서. 그래서 디스플레이에서 해당되지 않는 것은 소리 효과 변경이었다. 그래서 소리 효과 변경은 개인 설정이다라는 거죠. 그래서 2급에서 출제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1급에서도 뭐 출제가 예상될 수 있는 부분이죠. 그래서 다소 여러분들이 이 범주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드릴 필요는 없어요. 강의 들으시고 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떤 주제별, 범주별 하이 범 그 기능이 의미하고 매치가 되는지 안 되는지, 특히 의미가 좀 동떨어진 건데 여기에 포함이 됐다, 그런 것만 좀 여러분들이 신경 써서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되겠죠.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, 우리 교재에 있는 이 테이블 형태, 표 형태로 되어 있는 걸 가지고 공부하기보다는 제어판에서 직접 하나하나 확인하시는 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. 자,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 제어판 1섹션 우리 범주 부분 여기서 강의 마무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우리 제어판 그 큰 아이콘 기준으로 해가지고요, 하나하나 들어가서 설명해 드리고 또 직접 보여드린 형식으로 강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요,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